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며 친동성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to further repair our moral leadership, I'm also issuing a presidential memo to agencies to reinvigorate our leadership on the LGBTQI issues and do it internationally.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LGBTQ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한 일, 백악관 방문양식 성별 기입란에 성별 중립을 의미하는 믹스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격 인사도 눈에 띕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장관과 트랜스젠더 차관보가 임명됐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낙태단체 자금 지원을 막았던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됐습니다. 낙태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자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 간 혼인 인정 소송 심리가 갑작스레 재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례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맞지 않다는 반론 끝에 소송은 각하 결정됐지만 1년간 답보 상태였던 심리가 한 달 만에 변론까지 끝난 건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히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연방대법원 같이 권위 있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하죠. 우리나라에 이미 없는 선례잖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이수아사 재판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하은입니다.